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단 요 인덱스 지수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값의 변화를 측정하려는 수예요. 그리고 보통은 기준을 100으로 합니다. 우리 지수가 가장 우리가 많이 흔히 사용하는 게 사실 뭐냐면은 이 주가 지수가 가장 많이 쓰는 거지만 그만큼 많이 쓰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 물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상품 한 개, 두 개의 가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상품 전체를 그냥 아울러서 전체의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비자 물가 지수 할때 2015년도를요. 요거를 요 물가를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100으로 정했어. 근데 지금 2019년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105 정도 됐죠? 그러면은, 2015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5% 올랐네라고 그 어떤 값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기준년도를 100으로 해서 요 얼만큼 변한 날을 측정하는 게 바로 지수잖아요. 자, 우리 종합 주가 지수, 우리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그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한두 종목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한두 종목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주식 시장에 있는 전체에 있는 상장 종목 그 주가들을 움직임을 지수로 산출한 게 종합 주가 지수인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를 풀어서 쓰면 코리아 콤포지트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라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제가 적어놓겠는데 알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야 코스피 지수가 코리아 콤포지트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야라고 하면 야너 대단한데 이러지 않고 쓸데없는 거 알고 있냐 너는 그렇게 그럴지도 모르니까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코스피 지수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기준 일자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가지고 100으로 요렇게 지수화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1980년이죠. 1980년 1월 4일 날 지수가 100이었대요. 근데 시간은 흘러 지금 2019년이 됐어요. 이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000이 됐다면, 그러니까 요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어. 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그 외형이 20배나 늘어났네? 라는 거를 알수 있다는 거죠. 요 지수를 보고. 근데 만약에 이때 시가총액이, 지수는 100인데, 만약에 80년 1월 4일날 시가총액이 100조였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이면, 100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100에서 2000이 됐으면 20배가 늘어났으니까 2000조의 시가총액 규모가 됐겠구나 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코스피 지수라는 게 요런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뭐냐면요. 요거는 더 늦게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이 더 늦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1996년 7월 1일에 주가 지수를 100으로, 대부분 100이라 그랬죠? 100으로 가정해서 마찬가지로 시장을 딱 했어. 근데 이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벤처붐이 사라지면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37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너무 작다 보면 그 주식 시장의 미세한 어떤 변화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2004년부터 어떻게 했냐면 주가 지수를 1000으로 하지 말고 10배 튀겨가지고 야 1000으로 해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는 아셨죠? 코스닥 지수도 무지하게 길죠? 알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구나. 요 정도 알면 됩니다.
네, 자, 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요 200은 기업 수를 의미합니다. 기업 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강의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과목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이 수험생이 이 사람 합격할까 아니면 떨어질까를 딱 보려면은 사실 과목 두 개만 보면 됩니다. 1차 과목이 중요해요. 1차 과목 중에 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있거든요. 나머지 네 개도 있지만 이 점수 안 봐도 그냥 민법하고 개론 점수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합격하겠는데가 그냥 딱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피 200도 원래 코스피 지수는 그 주식시장 전부에 있는 상장된 기업의 전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구하는 건데 요거는 중요한 기업 20개 이런 중요한 민법하고 개론이 제일 중요하듯이 그 시험에서 중요한 종목 200개를 시가총액을 이용해서 지수 100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90년 1월 3일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특정 시점에 200개의 종목을 하는데 이 200개의 기업이 언제나 200개가 계속 고정돼 있겠어요? 아니면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200개에 해당하는 종목은 대표성과 유동성, 뭐 그 업종들을 고려해서 1년에 한 번씩 변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새 기업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우리 지수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려니까 조금 서운한데 자, 이거 제가 요거 하나 좀 설명. 여러분들 그 다우지수라고도 들어봤죠? 다우지수. 제가 우리 참 이거 먼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 시가총액 있죠?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요게 주식 수에다가 여기 주가를 곱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코스피 지수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요거는 뭐 가지고 구했냐면 방금 전에 시가총액으로 다 구했다 그랬죠. 근데 주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그 지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다우 존스 지수 혹은 다우 지수라고 불리는 미국에 있는 이 다우 지수 있죠. 요거는 시가총액을 이용한 게 아니라 주가를 이용해서 요거는 기업이 3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30개의 주가를 이용해서 만든 다우지수. 이 다우지수가 최초의 지수라고 보면 돼요. 우리 그 주가 지수에. 그리고 요런 다우지수처럼 주가를 이용한 게 뭐가 있냐면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를 이용한 거. 우리 니케이 지수라고 일본 거 있죠. 니케이 225. 요 니케이 지수도 주가를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그래도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게 S&P 500 지수라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 요거는 뭘 이용하냐면 시가총액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뭘 배웠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수 3개 배웠죠? 그리고 외국 주가 지수한테 사실 중요하고 요 3개 정도만 알아도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 읽다든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많이 아는 택입니다. 근데 이제 딱 나와가지고 아, 이 코스피 지수하고 말이야. 다우지수하고는 좀 틀려. 이거는 시가총액을 이용하는 거고 이건 주가를 이용하는 거지. 한마디 딱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는 척 하시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허영심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